have a metal arm? 윈터 솔저의 강철 팔은 기존의 팔과 손의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강성과 파워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는 슈퍼파워를 가진 인공신체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현실에서도 이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영화와 현실 속 인공신체를 비교해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의수와 의족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와 팔이 절단된 병사들의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인공신체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기능보다는 신체 모양을 대체하는 이런 의수가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기능성을 추가한 다양한 의수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모양과 기능을 결합한 의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로봇 기술과 첨단 센서까지 결합된 인공신체를 통칭해서 바이오닉이라 부릅니다. 현실 세계 바이오닉 암은 강력한 파워보다는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일을 자르거나 병뚜껑을 열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는 모든 일상적인 영역에서 별다른 조작 없이도 최대한 실제 손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바이오닉 암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여러 첨단 기술들을 접목한 바이오닉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이오닉 전문 기업들만 10여 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의수는 사용자 개개인의 신체와 특성에 맞게 별도 제작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이 없었던 이 아이는 바이오닉 암을 제작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2년 사이 신체가 더 성장할 걸 감안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때 의수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버지가 이렇게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의수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바이오닉 암도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된 뮤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드럼 연주에 특화된 팔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배우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엔젤 듀프리아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듬뿍 담은 커스텀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인간의 근육과 힘줄을 모방해서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인공신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터미네이터의 팔과도 비슷한 이런 강력한 인공팔이 실제로도 개발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강력한 인공팔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기술은 강한 완력보다는 오히려 이 힘을 조절하는 센서에 있습니다. Listen to me very carefully. 실사용 중인 바이오닉 암으로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유리컵을 들거나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힘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유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어떤 물체에 접촉했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에도 그 물체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힘을 들였을 때 이 물체가 부서진다 아니다를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근육에서 전해지는 힘이 뇌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수는 이런 신호를 뇌로 보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강력한 탄소 섬유와 유압 기술, 또 강력한 모터를 결합해서 실제로 사람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인공신체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손에 감각이 없을 경우에 가벼운 악수만으로도 상대방의 손을 뭉겨버릴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의수에 센서를 장착하고 자체적인 프로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힘 조절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닉 암들이 이런 방식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방식은 의수에서 느끼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사용자의 팔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무선으로 연결된 의수에 압력을 가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느끼는 과정을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용자는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당시에 이런 바이오닉 암을 위한 별도의 시술을 병행했었습니다. 절단하는 팔의 각 손가락의 신경을 최대한 살려서 절단되지 않는 부위에 이식을 했고요.
각 손가락의 신경을 이식한 지점에 저주파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센서도 장착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의수지만 접촉하고 만지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감각을 통해서 훨씬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만지고 잡는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어디까지나 절단되는 팔의 신경을 최대한 살렸을 때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나 갑작스런 사고로 신경을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의 감각 수준으로 다양하고 세밀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인공 감각을 구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를 뇌로 전달해서 기존의 신체처럼 느끼게 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인공적인 감각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윈터솔저 같은 강력한 의수도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런 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사실 팔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죠. 사람이 걷고 뛰고 물건을 드는 모든 행동은 하나의 신체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가 관여합니다. 특히 힘을 쓰고 지탱하는 데는 척추의 역할이 중심이 되죠.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팔만 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척추의 힘이 같은 수준으로 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펀치의 힘으로 벽을 뚫으려면 팔과 주먹뿐만 아니라 팔을 뻗는 어깨와 척추, 이를 지면에 지탱하는 다리까지 강해야 되죠. Bigger, badder, better. I call it arm. Again.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슈퍼 의수와 의족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정은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닥터 옥토퍼스라 할 수 있습니다. 척추부터 지탱해주는 강력한 구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촉수들이 강력한 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These smart arms are controlled by my brain through a neural link. Nanowires feed directly into my cerebellum, allowing me to use these arms to control fusion reaction in an environment no human hand could enter. 아직은 영화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인공 팔에 비해서 인공 다리는 좀 더 발전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게도 해주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현실의 인공 다리를 비교해봅니다. 지금까지 빨간옷 개비였습니다.